보시공양 복무빈이나 심중사막 올려줘라. 이 고향을 올리고 좋은 일을 하는 이것은 복이 한량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탐하고 썩나고 어리석은 중생의 근본은 이 일로 쫓아서 8만 4천 고통과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 삼독의 세 가지 독한이 뿌리를 뽑는 이것이야말로 최고 복락을 누릴 수 있고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고전한 그 법문을 듣는 이 법회는 천고의 몸을 천번 만번 받아도 만나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번 그 강화문 강장 부처님 이후로 이렇게 큰 20만의 그 대중이 모여가지고 최고 법석을 베푸는 이 자리 온 인류가 다 들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러한 법회를 개설하는 그 동참하는 그 공덕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그래서 이 고전한 법문을 모든 인류에게 선물해서 인인개개이가 다 부처님과 같은 밝은 지혜를 억만년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법보시를 합니다. 법문을 설해가지고 만 사람의 생활 속에 마음을 닦고 닦아서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그 부처님과 같은 대지혜를 갖춰져가지고 억만년이 되도록 대그 강명의 지혜를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뿐만 깨달아가지고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바른 진리의 법을 선도한다, 잘 인도한다. 그래서 이 법보시 이상은 지내가는 공덕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에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참여하고 모든 세계인들이 다 길을 기울여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화두를 들고 일생생활 가운데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쭉 의심을 밀고 의심을 밀고 해서 어떤 것이 참나인고 간절한 빼골에 사무치는 의정을 쭉 하실 것 같으면 막 시절 인연이 돌아오면 물이 익어져가지고 일념이 지속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고 막 호련히 마음 땅에 갖춰져 있는 그 8만 4천 마 법문이 솟아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법에 모든 이웃과 다 같이 참여해서 천고만고의 복락을 누리도록 진리의 복락을 누리도록 그러한 법에 다 같이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만 그날은 가세댁에 이제 여기서 5월 16일 10시에 출발합니다. 11시 출발하려 했는데 앞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민들이 시민회가 앉아가 있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좀 일찍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주차 공간도 아주 막 옆에 다 주선을 해놨고 그래서 뭐 타고 내리는데 여러 가지가 여건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9시나 8시쯤 오셔가지고 이 사중에 그 가지가지 고향구를 준비를 해놓으면 차의 반장들은 뭐 같이 동행인들 그 정심하고 저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절에 와서. 그러니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차마다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서 딱 가서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일사불란한 체제가 돼가지고 항시 막 시끄러움이 없이 분주함이 없이 또 어지러짐이 없이 그 한 사람 참여해가지고 막 수백만이 막 참여해도 막 한 사람 참여한 거지 분위기가 조용하고 질서가 있고 주위가 깨끗하게 이러한 이제 마음 자세를 가져야 1등 법문을 들을 수 있고 1등 법문을 마음속에 깊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 아주 이런 법회는 몸을 천번 만번 받아도 이런 고전한 법문을 들을 수도 없고 이런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그런 법회는 전무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자세를 잘 갖춰가지고 모든 이웃과 이 시간에 오면 다 차비는 안 받습니다. 자리만 다가 그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 때도 한 사람 빠짐없이 잘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은 대중이 움직이는 데서는 질서가 근본입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부처님의 최고 깨달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준한 법문을 해도 마음 자세를 잘 마음을 비워가지고 온전히 비우고 바르게 수행하는 그것을 듣고 아주 실천하는데 그 결과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문을 잘 듣고 마음 가운데 아주 잘 하도를 챙기고 의심할 것 같으면 금상에 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옆에 뭐 생각을 다 흩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막 일생 금생에 다 이 일을 다해 마치는 그런 수양의 바른 길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멋진 금생의 해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 중국의 그 약산에서 약산이라는 절이 있는데 산에 올해 절에 대해서 대략이 했습니다. 대략이 해서 천성 사원을 이제 또 복구를 해야 스님네들이 다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많은 대중이 와서 다 법문도 들을 수 있고 하는데 올해 되다 보니 대략이 해서 중수로 해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조리 스님이 이제 그 많은 수백 명 가운데 복된 스님을 하나 이제 간택을 했습니다. 복 있는 스님이 하두책을 들고 가야 이제 큰 시주들이 동참을 하고 다 복종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방을 돌아보니 막 참 복이 있는 그 하주승이 하나 있거든 대중 가운데. 그래서 책을 하나 책을 매가지고 중수해가끔 보수 중수를 해가끔 내가 이 여러 고을로 되면서 하주를 잘 해가오느라 해서 책을 한 건 딱 매서 보냈습니다. 책을 바랑에다 다 하주책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쭉 다니는데 한 집에 가니 아주 신심 있는 그 단을 처사 집이라요. 그러니까 흔연이 맞으시거든. 흔연이 아주 오시라고. 그래 보살로 벌어서 정신과양을 짜져라 하고는 이제 정신을 다 대접하고 나니께는 이제 스님 어찌 이 마을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거사님이 그러시거든. 고사찰이 대락에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주하러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거사님이 그 흰 백지에다 딱 마음심자로 하나 써놓고는 이 자를 아십니까? 그러시거든. 이 신님께서 마음심자 아닙니까? 그래, 마음심자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 보살을 부리더니, 자네도 이 자를 아는가? 하니까, 마음심자 아닙니까? 보살이 그러거든. 자네도 하주짝이 있네? 하면서 그 신님을 막, 방석을 꺼내 던지 삐리긴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시집밥을 묻는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를 뭐 마음신자를 써놨고 이 자를 아십니까 하는데 다 법당리 우리 보살들 스님들도 마음심자를 하기라. 그런데 묻는 그 뜻이 어디 있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바른 답을 했던데 보수할 돈을 뭐 다 줬으긴데, 바른 답을 못하니, 방을 다, 깨끗한 방을 버렸다 해가지고, 보내버린다 말이에요. 그래, 고을집을 딱 가는 게나, 거사 집이 있었어요. 그 거사가 딱, 흔연히 잘 맞으시거든.
어찌 오셨습니까? 하니 저리 대락에서 하주하러 왔습니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은영 소문양을 막 큰 돈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주생이 막 고맙다고 막 은영 소문양을 막 발행도 짊어주고 막 절로 돌아왔거든. 어찌 그리 막 나간 지 며칠 안 됐는데 어찌 그리 일찍 오느냐 조실스님 그러니 불법이 상당해서 하주를 잔뜩 해가 왔습니다. 그러시거든. 불법이 상당해서. 어째서 불법이 상당해서 하주를 그렇게 많이 빠른 그 시간 내에 그리 많이 해가 왔느냐 하니께는 자초지종이 말을 해봐라 하니께는 그 약산에서 스님 어디서 왔습니까 해서 약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산에서 왔을진데 무슨 약을 가져왔습니까 그렇게다. 그러니 무슨 이 스님이 하주승이 무슨 병이 있습니까 그러시니까 은양이심약을 내놨거든요. 그러니 좋다고 막 발행에 짊어지고 왔는데 그 조리스님이 이렇게 그래 하니까는 그 이심량을 내놔서 주고 왔습니다. 불법이 상당해서. 그래서 이 처사님이 이제 보살을 불러서 하는 말에 약산에 만약 밝은, 눈 밝은 도인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도인이 곧 돌아온다. 마늘에 보고 그랬거든, 보살을 받고. 과연 믿지 있으니 그 돈, 하재생이 막 돈을 짊어지고. 그 처사집을 찾아오고 돼요. 그래 이제 그 가서 이제 조리스님한테 사실대로 말하니 가져올 돈을 가져올 돈이 아닌데 가져왔거든 맹주스님이 어서 갖다 드리라 하고 쫓았어요. 만약 그 저 거사가 마늘을 보고 하는 말이 약산에 비특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면 눈 밝은 도인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도인 곧 돌아온다 점쳤거든요. 과연 돈을 짊어지고 은양 소문에 짊어지고 달래달래 들었거든요. 들어오니 약산에 훌륭한 기특한 도인이 있구나 하고 배로 더 소문양을 더 줘서 간음을 아주 수리를 해가지고 멋진 회상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시주도는 준다고 해가지고 능큼 받는 그 뭐 안 되는 겁니다.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력이. 그래서 하루는 이제 1700명 대중을 거느린 위대한 남전 도인이 계셨는데 그 신심 있는 그 또 처사가 그 고향을 쉬기 위해서 700명 대중의 고향을 쉬기 위해서 수레되었다가 잔뜩 막 고향구를 싣고서 가서 고향을 딱 시키거나 스님 내가 고향을 다 해 마치니 이제 바로를 거두기 전에 들어가서 인사로 드렸습니다. 인사로 드리거나 딱 하는 말이 모든 대중 스님에게 독경을 청합니다. 아니. 고향을 받아서 독경을 청하는데 뭐 우리 보답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그 수백 명 대중이 발을 다 싸놓고 합장을 하면서 반야신경 일동을 했어요. 반야신경. 반야신경 일동을 하니 그 거사님이 그 경은 내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독경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막, 큰 만방고향을 했는데, 막, 그 독경을 청하지 않았다는데, 개안해야 될 행편이라. 그럼, 어떤 독경을 해야 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주 고향을 참 받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 독경을 청하는데, 반야신경은 모든 대중이 일시에 독경을 마치니께는 그 독경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가 막힐 일이라. 그럼 무슨 독경 해야 되냐? 시자가 즉시 나가서 남전 도인에게 딱 아리니 대중이 독경이 청해서 반야세경 일독하니 그 독경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남전 도인이 즉시 막 나가가지고 어, 큰 돌멩이를 안고 가서 막 대중 700 대중 고향 소들 막 깨버렸거든. 여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왜 그 독경을 안 했습니다 하는데 큰 남전 도인이 아, 아란디에 돌을 안고 가서 막 대중 고향 소들 깨버렸느냐. 이걸 이제 알면 염내댕이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어? 여러분 이제 하도를 잘 들어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의 오맛 진리의 도가 활짝 열리서 남전도인이 큰 돌을 안고 가서 대중고향 소틀 깨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것으로 여러분께 선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5월 16일에 서울 무자선에 거기서 다 참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백천염려대행이 잡으러 와도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숨이 떨어질락 말라하면 염려대행이 쓸줄을 가지고 목을 걸러옵니다. 잡으러 가려고. 잡으러 가면 천갈래 만갈래 지은 지업이 드러나는 때문에 그 고초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아주 좀 만반 준비를 해서 대자유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천은 만은을 무인해 하니 우가 전산 안 지내가 미로다 나 무아이미 다 아볼 바람이 살살 부는데 비가 내리서 앞산을 지내가더라. 이 마지막 한마디를 잘 간직하소서.